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논문은 제 에고바디 2020, 2022년도 논문입니다. 네. 본 논문은 이제 기존 데이터셋이 사이즈나 캡처 어노테이션 모달리티랑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퀄리티 또는 인터랙션 다이버시티를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 데이터셋이 제한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신에서 잠시만요. 이거 나와서 어떻게 쓰는 거? 복잡한 씬에서 이제 인터랙션 하고 있을 동안에 에고센트릭 뷰에서 이제 휴먼 포즈랑 쉐입이랑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하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에고센트릭 뷰를 이제 찍기 위해서 홀로렌즈 툴을 헤드셋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이제 RGB 뎁스, 아이 게이지, 그 다음에 헤드, 그리고 핸드 트래킹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정확한 GT를 얻기 위해서 이제 헤드셋을 멀티 키넥트 리그라는 곳에 이제 캘리브레이트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셋이 에고센트릭 뷰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키넥트라는 카메라 5개를 설치해서 멀티 뷰도 같이 해서 그 카메라와 헤드셋 사이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GT를 얻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PLX 바디 메시랑 네, 그런 바디 메시에 이제 피팅 해가지고 그 씬이랑 타임에 릴레이티브한 3D 휴먼 포즈랑 쉐입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고바디는 3D 씬에서 소셜 인터랙션 중인 이제 GT 3D 휴먼을 그 캡처하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고요. 그 탑로우를 보시면은 두 명의 인터랙팅 중인 이런 서브젝트가 주어지면 이제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면 따라서 이제 3D 쉐입이랑 포즈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브젝트 중한 명은 그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헤드셋을 사용한 사람의 그 시선 트래킹이랑 그다음에 RGB 이미지와 같은 에고센트릭 멀티 모달 데이터를 캡처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점이 이제 시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이제 인터랙션 중에 휴먼 어텐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같이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식은 이제 마커리스 모션 캡처 방식을 사용해서 하이 퀄리티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고센트릭 뷰랑 아까 전에 그 3인칭 관점에서 찍은 그 카메라 이미지 사이에 하드웨어 리미테이션 때문에 좀 캘리브레이션이 잘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포인트 베이스드 리파인먼트 스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메소드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의 이제 종류를 그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3인칭 관점의 그거랑 그다음에 에고센트릭 뷰, 메시, 시선, 그다음에 씬 정보랑 이제 인터랙션 하고 있는 거랑 이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년 논문 ECC 네. 그래서 인터랙팅 중인 사람과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D 머퍼즈 앤 에스티메 쉐입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3D HPS 태스크에서 기존 방법의 퍼포먼스와 로버스트니스를 모두 향상시켰다. 그리고 뭐 이런 실험을 위해서 그첫 번째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아, 이제 컨트리뷰션. 네, 에고센트릭 데이터, 에고바디 데이터셋은 이제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뭐 협력이랑 뭐 사회적 교환, 갈등, 수능, 다양한 이제 포즈들을, 그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열어봤을 때 인터랙션 클래스는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아마 GitHub이나 이런 데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ABC라는 그 키넥트 카메라를 로 이제 씬을 캡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랑 싱크로나이즈된 이 헤드셋이 이제 그 아이게이지랑 뭐 이것 다른 것 다른 것들을 같이 이렇게 캡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제 각 시퀀스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미리 정의하고 그두 서브젝트에게 좀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인터랙션하도록 이제
요청함으로써 모션 다이버시티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키넥트랑 네. 그 다음에 홀로렌즈도 비슷한 거 아니, 홀로렌즈는 한 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거 네, 키넥트는 근데 그냥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그 3D 메쉬는 이제 피팅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아, 그 홀로렌즈랑 전해드립니다. 네네. 키넥트에서는 뭐가 나오는데? 그냥 이미지만. 네네. 이미지만? 이미지랑, 네. 그 키넥트, 아, 홀로렌즈에서는 시선 정보도 같이 뽑을 수, 네. 시선이랑 뭐, 헤드 트래킹, 아이 트래킹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뭐 근데 홀로렌즈는 사실은 핸드랑 바디랑 되잖아요. 네네. 그건 리컨스트럭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 정보는 아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게이지만 있나요? 뭐 트래킹하는 거랑 아이게이지 정도만 쓰는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홀로렌즈가 되는지는 잘 몰랐어 가지고 그랬는데. 트래킹이라는 게 핸드 트래킹이랑 헤드 트래킹이랑 뭐 아이 게이지 트래킹 이런 식으로 세 아, 개를 그건 이걸 네, 그거를 같이 캡처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 헤드 트래킹이랑 아이 트래킹이 네, 아이 게이지 트래킹도 제가 헤드 트래킹이라는 게 쓰는 사람의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뎁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뎁스 사용해서 피팅하는 것까지 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 키넥트로 캡처된 에고센트릭 뷰에 이제 RGBD 프레임이 주어지면은 이제 모션 리컨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이 각 프레임 그리고 서브젝트에 따라서 그 SMPLX 바디 파라미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랜슬레이션이랑 이제 바디 쉐입이랑 포즈랑 페이셜 익스프레션 이렇게 네 가지 파라미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홀로렌즈 2랑 그 홀로렌즈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 키넥트 홀로렌즈 2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이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키포인트 베이스드 리파인먼트 스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멀티뷰 키넥트 카메라랑 인보디드 그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로 이제 3D 휴먼 포즈 쉐입 그리고 모션을 리컨스트럭션하는 첫 번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가 여러 개라고 했었는데 그 월드 코디네이트를 이제 캠 1에서 네, 추정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화기 키넥트랑 홀로렌즈가 각도가 다를 거라는 각도가 미설라인이 네, 그게 사실은 같은 좌표계로 옮겨놔도 그 홀로렌즈가 만들어진 공장에서 그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캘리브레이션 값이 잘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라미터 값이 잘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익스트린지 파라미터를 좀 수정. 네, 그래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을 때그 오픈 포즈를 사용해서 얻는데 이거를 이제 2D 조인트 디텍션 할때좀 이런 식으로 잘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매뉴얼리 하게 지웠다고 합니다. 뭐이 방식은 뭐 타겟 펄슨의 모든 2D 조인트의 미디안 뎁스 밸류랑 그다음에 키네틱 카메라의 뎁스 밸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이제 2D 조인트를 필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픈 포즈를 쓰면은 페일드 디텍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뉴얼리하게 그냥 클리닝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그 포즈 어노테이션 어큐러시를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17개 바디 조인트에 대해서 그 2D 로케이션의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방식을 이렇게 했고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MT 사용해서 일부만 이렇게 모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ETH7이라서.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는 방식은 이제 각 프레임마다 각 사람에 대해서 먼저 피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멀티뷰로 확장해서 이제 한 타임에 대해서 피팅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캘리브레이션 맞춘 다음에 이제 템포럴리하게 컨시스트하게 피팅하는 거총세 가지 단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펄 프레임 피팅은 이제 사람마다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마다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로스는 이제 이 리졸빙 그 3D 휴먼 포즈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요게 이제 프록스 S 논문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로스랑 똑같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 이게 그냥 조인트로 쓰고, 그다음에 뎁스에 대한 그좀 약간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로스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라이어가 그 그냥 관절 각도에 대한 그런 프라이어고, 컨택 로스랑 이제 콜리전 로스, 페네트레이션 안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멀티뷰 피팅을 한번 더 하는데, 이게 뷰가 여러 개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월드 코디네이트에 있는 그 사람 한 명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 포즈랑 그다음에 오픈 포즈랑 처음에 얻어냈던 그 3D 휴먼을 프로젝션한 그 값이랑 2D 디스턴스를 재서 그거를 이제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좀 적당한 그런 값을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것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카메라가 여러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카메라 1이랑 홀로렌즈 2의 이제 홀로렌즈 2의 코디네이트 시스템 오리진 사이에 그 익스트린직을 T라고 표현하고, 이게 그리고 HMD는 이제 움직일 때 헤드 트래커가 그이 오리진이랑 그 다음에 에고센트릭 프레임 T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완전한 캘리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확한 초기 T 이닛 값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키포인트 베이스드 스킴을 제안합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각 프레임 T에 대해서 그 3D SMPL 조인트를 이제 에고센트릭 이미지에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T 에고를 잠시만요. 아, 얘가 프로젝션 된 거고요. J3D 이거 T가 프로젝션 된 거고, 그거를 T를 곱해가지고, 홀로렌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T 에고를 곱해서, 에고센트릭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한번더 K 에고를 곱해서, 이미지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그래서 요두 개가 익스트린직이고, 요게 인트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미지 스페이스 위에서 2D 로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레귤러라이저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 기반의 방식으로 예. 네. 캘리브레이션을 리파인먼트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템포럴리 컨시스턴트하게 이제 피팅을 하는데요. 이것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논문에 제시되어 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네, 그냥 EJ는 뭐 조인트로 쓰고 그다음에 얘가 에고센트릭 뷰에서의 그 2D 프로젝션이랑 그다음에 2D 프로젝션이랑 오픈 포즈 사이에 그 로스를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아까 전에 똑같고, 여기 달라지는 점이 이제 스무스 로스랑 프릭션 로스가 있는데, 이게 이것도 그냥 뭐 프라이어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템포럴이랑 스태틱한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라. 이게 그 슬라이딩이 생기잖아요. 오브젝트 같은 거랑 좀 컨택하고 있을 때 슬라이딩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지 좀 정상적이니까, 그런 이제 피지컬한 피직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또 마찰 계수 같은 그런 느낌. 저 논문은 아마 제가 알기로 레모라는 논문에 제시되었습니다.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DB 예시고요. 그 125개의 시퀀스랑 이제 36명의 서브젝트 있고, 이제 18명은 남자고 18명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인도어 씬이 이제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2만 개의 싱크로나이즈드 프레임의 멀티뷰 셋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각각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고센트릭 뷰는 20만 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머리에 끼웠을 때 이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8만 개 정도, 17만 5천 개 정도가 또 에고센트릭 뷰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게이지가 그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스태티스티컬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제 이것은 현재 에고바디 데이터셋의 테스트한 소타 알고리즘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3DPW에는 점점 세츄레이션 하고 있지만, 뭐 에고바디에는 그런 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제너럴라이즈가 잘안 되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 더 할까요? 그래서 이 3D HPS의 목표는 이제 휴먼 바디 매시랑 카메라 파라미터를 잘 추정하는 것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소타 알고리즘을 대부분의 이제 3인칭 관점에서 학습되고 평가되어서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 그래서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서는 좀 리미트하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은 MPJP랑 V2V,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PA 달려 있는 것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인트로 쓰고, 네, 벌텍스 단위로 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얼라인을 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네,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라인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인튜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원래 자기들끼리 학습해놓은 데이터에다가 이제 에고센트리 아 에고바디를 학습 더 했더니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한된 데이터셋이 좀 제너럴라이즈 하기에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잘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파인튜닝을 하고 나면 더 좋아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느낌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모션 블러랑 그다음에 조인트 비지빌리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샤프니스 스코어랑 이제 MPJP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샤프니스 스코어가 이미지가 얼마나 흐릿한가 그런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최대 60까지 보통 60까지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흐릿함에 별로 그렇게 둔감하다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사실은 잠시만요. 아, 이게 샤프니스 스코어가 클수록 아마 잘안 보이는 걸 좀 헷갈리는데 아, 작을수록 네. 작을수록 그거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다이버시티가 큰데 이렇게 파인튜닝한 요세 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이버시티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리언스 값을 그 크지 않아서 그런 흐릿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잘 로버스트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지블 조인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비지블 조인트는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클루전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미지의 바깥으로 잘려나가는 그런 트렁케이션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보면은 좀 그런 변화량이 좀 덜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트렁케이션 낮을 때좀더그저그더 적은 에러를 만들지만 네, 뭐좀 이렇게 변화량이 덜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는 이제 조인트 비지빌리티가 뭐 얼마나 이제 잘리는 부분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요 리스트 부분이 그안 보이는 부분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문제이고 이게 뭐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싱글 글로벌 피처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가로 논문에서는 이제 수치론 제시하지 않았는데 아까 그 표로는 만들진 않았는데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뭐 파인튜닝 이후에 성능이 올라간 것이 좀 리얼 월드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을 포함한 에고바디를 제안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GT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뭐 시그니피컨트하고 제너라이즈블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뭐 휴먼 모션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소셜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더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리코딩이나 모션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그 자연어에 대한 자연어로 설명하는 그런 모션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영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가하는 것이 이제 퓨처 워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발표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얘네는 왜 쓰는 거는 안 했지? 센서. 아, 왜냐면 아, 그 마커 얘기하시는 거. 되게 집중하고 있거든. 어노테이션을 심플하게 표현한 사람과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든 거 매뉴얼하게 봐도 그렇게 할 바에는 센서를 쓰는 거 같아. 센서 어필해서 하는 거는 파스파니까. 근데 센서는 오더는 있는데 손이야 손이 스탠드 같은 거 보면 여기 마커 달면